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버페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소, 진입로 모두 공개하는 가을 오지 캠핑 추천 탑 11. 11위 정선. 계곡 옆에 단독 포인트며 이 포인트의 특징은 큰 바위들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경치도 좋지만 초보들도 계곡 트레킹하기에 딱딱딱 좋습니다. 오, 어떡해! 아, 깜짝 놀랐어! 야, 조심해! 내 위에 주소를 치고 간 후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넓은 주차장 공터에서 옆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입로 상황이 좋아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가능합니다. 포인트에 자리가 없을 경우 주차장 공터에서 캠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린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다. 12. 태안. 험난한 오프로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진정한 오지이며 한참을 들어가 넓은 공터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정말 해외인 듯 서해인 듯 가을 대하축제와 딱 떨어지는 태안의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 뷰 1등! 정말 최고의 오지입니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꼭 꿈속 같아, 꿈속. 여기 진짜 최고, 최고. 주소 치고 가시면 삼거리에서 좌측 인도로 진입. 난이도는 중상이며 4등 이어야 하고 나뭇가지에 차량의 기스나도 등입니다. 생각하실 분들만 가시기 바랍니다. 우와. 아! 도착했습니다. 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9위 충주. 도강과 모래를 이겨내야 갈 수 있는 오지이며 잘못 들면 구덩이에 빠지고 나뭇가지에 싸다고 맞는 개고생을 즐겨야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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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장군님, 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즈넉한 강가의 단독 포인트에다가 멋진 뷰와 아름다운 남한강을 내 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주소 치고 가신 후 지도에 나오는 길로 쭉 들어가서 도강을 하고 그 다음 길을 잘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플랜 B로 바로 옆 헌비장이 있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아, 뜨거워!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임마, 나 싸운 거. 임마, 나 싸운 거.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네, 그만할 줄 알았니?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파리 철원. 강가 바로 옆에 단독 포인트에 한탄강의 주상절리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으로 깨끗한 물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너무 이뻐. 아유, 너무 이뻐. 아, 새소리가 너무 이뻐. 다 이뻐. 주소 치고 가시면 다리를 지나 강으로 빠지는 작은 샛길이 있으며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으니 천천히 진입하시기 바라고요.
자, 고운 아기 피부처럼 아주 고운 모래를 이겨내야 갈 수 있는 오지이며 모래 함정이 곳곳에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벙커입니다, 벙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돌이 이렇게 큰 게 끌려가. 또 넘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부지 말고요. 마셔요. 새로 산 장비도 없는. 7위 영월 코리아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말을 10번 인정하게 되는 한국의 뿅대입니다. 경치는 두말할 게 없는 길의 끝, 오지의 고요하고 적막한 대한민국의 단 한 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가을이 더 멋들어진 또 가고 싶은 그곳입니다. 저희는 거북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주소 치고 가시면 펜션 아래 캠핑장이 있고 요금은 인당 10,000원으로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산이 앞에 쫙 있어. When you hit the ground, I can recall the time and place. 와, 딸기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 딸기. 아, 어떡해. 됐어, 이제 텐트 정리합시다. 6위 제천 같은 충주. 경치가 너무 좋아. 그림같이 펼쳐진 강가에 그림 같은 텐트를 쳤으나 바람에 쓰러져 큰일 날 뻔한 그곳. 진입로의 내리막과 이어지는 바위를 잘 타고 넘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드넓은 포인트로 플랜 Z까지 문제없는 아름다운 곳. 평온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곳, 그곳입니다. If I wrote you a song, if I got every word perfectly weighted on a thin piece of paper. 물수제비 잘 뜨는 법. 돌입니다. 스윙입니다. 이렇게 도는데요. 이 검지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내비를 치고 가시면 마을 끝이며 인도를 따라 산을 하나 넘어가면 좌측에 포인트 진입로가 보이나 좌측으로 진입하지 말고 지나쳐 다리를 건너 유턴하여 우측으로 진입해야 부착길을 내려가자마자 만나는 바위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자가용은 좀 쉽지 않겠죠? 저기 내려올 때 진짜 무서웠는데. 바로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잘 피해야 됩니다. 괜찮아? 와, 이거 날로 피고 있어서 위험했다. 여기로, 응?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 Y자에 Y자를 더했으니까 많이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이야. 우와. 진짜? 대박. 맛있어? 응. 가을 오지 캠핑 추천 탑 11. 5위에서 1위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버페이스. 아슬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